제가 18살 무렵 친구들과 인근에서도 유명한 심령 스팟에 갔을 때 일입니다. 당시 저는 같은 학년의 남자애랑 사귀고 있었고 그 외의 친구들도 모두 커플로 총 3쌍의 커플 6명이 함께 산속의 오래된 터널로 향했습니다. 터널 앞에 차를 세우고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. 전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팔을 꼭 잡고 바짝 붙어가고 있었죠. 너무 무섭다. 괜찮다.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지켜줄 거니까. 아, 알았다. 근데 나 니랑 같이 있으면 안 무섭디. 조금은 닭살 돋는 애교를 부리며 쭉 노닥대고 있었습니다. 네가 뽀뽀해주면 내 전혀 안 무서울 것 같은데. 아이씨, 부끄러운데. 비가 A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 순간 누군가 거친 목소리로 토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모두가 귀신하고 생각하는 그 찰나 이번은 우리 뒤에서 차! 하며 혀를 차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왔습니다. 우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서둘러 차에 뛰어올라 타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 후 인근의 노인분께 이야기를 들으니 거기는 위험한 곳이다. 특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면 그 여자는 꼭 재수 없는 일을 당하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은 절대 여자를 데리고 안 들어가.